안녕하십니까. 저는 R&D 플러스의 김동철입니다. 이곳은 R&D 플러스의 스마트 쇼케이스 체험관입니다. 이 체험관은 R&D 플러스의 신제품인 스마트 쇼케이스 제품을 전시하고 시연하는 데모룸입니다. 저와 함께 스마트 쇼케이스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스포츠용품이나 장난감을 전시한 스마트 쇼케이스 앞에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 쇼케이스의 기본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곳 검정색 테두리가 에어터치 스크린으로 2년간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에어 햅틱 기술을 탑재한 터치스크린입니다. 이 에어터치 스크린은 A브레인이라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고 다시 두 개의 모니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유명 브랜드의 축구화가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제가 만져본 신발에 대한 정보들이 표시되면서 음성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싼데요. 골프화를 한번 볼까요? 아, 유명 골프 선수들 신는 그 골프화네요. 저도 이 골프화를 신으면 잘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신기하죠? 전 단지 진열장에 있는 신발을 집었을 뿐인데, 제가 잡은 제품의 정보가 바로 나오니까 제품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순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낀대요. 또 밑에 있는 장난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잡았을 때 영상까지 나온다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에 말씀드린 에어 햅틱이라는 기술은 공간을 인식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고객이 관심 있는 제품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을 때그 순간 제품의 광고나 정보를 전달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세일즈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 스마트 쇼케이스는 기존에 보던 모니터를 이용한 단방향 광고와는 다르게 고객이 특정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점원이 없이 판촉이 가능한 무인 스마트 세일즈 머신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보실 스마트 쇼케이스는 에어 터치 스크린 3개와 55인치 하나의 모니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어 터치 스크린에는 여러 브랜드의 맥주를 진열해 놓았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브랜드의 커피 제품들, 그리고 그 위에는 은행에서 흔히 볼수 있는 리플렛도 진열되어 있는데요. 이런 홍보물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죠. 자, 그럼 이 스마트 쇼케이스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볼까요? 우선 맥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제품의 설명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시원한 맥주 광고가 나오고 있죠. 영상을 보니 하나 따서 마시고 싶어지는데요. 이제 커피 제품을 볼까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커피를 좋아하고 공부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집어볼까요? 제가 잡은 커피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아, 이게 에티오피아 제품이네요. 큰 화면에 설명이 나오니까 포장지에 작은 글씨를 굳이 보지 않아도 되고 참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볼수 있는 리플렛을 볼까요? 은행에 가면 이런 리플렛들이 많이 있는데요. 글씨가 잘안 보이죠? 제가 지금 리플렛을 집어들었을 뿐인데 상품에 대한 설명이 음성으로 나오고 큰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겠는데요. 이런 상품에 대한 설명은 은행 직원들한테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 쇼케이스가 대신 설명을 해주니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 홍보가 필요한 제품이나 설명이 필요한 제품을 판매할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데모 제품처럼 여러 개의 에어 터치 스크린을 사용해서 각각 다른 테마를 하나의 모니터와 컴퓨터로 구성할 수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도 스마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는 마트에서 볼수 있는 과일 판매대를 데모한 제품입니다. 특이하게도 3개의 모니터와 하나의 A브레인 컴퓨터, 그리고 나무를 가려놓은 이 부분에 투바 형태의 에어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과가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잡아볼까요? 제가 잡은 구간 모니터에 사과의 가격과 재배지도 보이네요. 또 영상을 보니까 이 사과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번엔 맛있어 보이는 바나나를 볼까요? 역시 바나나의 판매 정보가 나오고, 이어서 바나나로 만들 수 있는 요리법도 나오네요.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 바나나를 사가서 요리를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이곳은 3개의 모니터가 각 섹션별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슈퍼마켓처럼 판매대가 큰 곳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을 해도 문제가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좀 익숙한 형태의 판매자들을 데모한 작품입니다. 우선 핸드폰을 올려놓은 스마트 쇼케이스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진열장에 에어터치와 에이브레인 컴퓨터 그리고 모니터를 유닛 형태로 설치한 제품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 매장은 항상 점원이 붙어서 설명을 해줘야 하고 그러다 손님이 몰리면 대기시간도 길어지는데 스마트 쇼케이스가 점원을 대신해서 설명도 해주고 판촉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밑에는 약품들이 있는데요. 약품은 간단한 제품도 약사분께 설명을 직접 들어야 하죠. 스마트 쇼케이스는 약의 설명을 직접 해주니까 약 정보를 고객이 확인하고 구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스마트 쇼케이스를 보시면 지금 직접 설명도 하고 판촉 행위도 하는데 이러면 무인 판매 시스템도 가능할 것 같네요. 미래에는 꼭 이런 제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옆에 있는 와인 판매대로 가볼까요? 와인 종류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인을 사러 가면 도대체 무슨 와인을 사야 할지 앞에서 막막하기만 하실 겁니다. 여기 1879 와인을 한번 볼까요? 아, 이 와인은 쓴맛이 강한 와인인가 보네요. 다음엔 여기 위에 있는 와인을 한번 볼까요? 아, 이 와인은 단맛이 강한 와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 걸 좋아하는데 제가 찾던 와인이네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처럼 점원의 도움 없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앞에서 보신 두 가지 형태의 스마트 쇼케이스를 보시면 우선 무인 판매에서 판촉까지 가능한 제품이고 무인 판매는 인건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또 와인이나 화장품처럼 신제품 홍보가 필요한 제품을 표정 마케팅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매력은 고객이 선택한 제품에 타겟팅하는 광고 형태로 그 순간 광고와 명쾌한 설명까지 해주면서 고객에게 호객 행위를 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매출을 올리는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구현한 데모입니다. 100인치급 에어터치 스크린과 하나의 에이브레인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화면 또한 100인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데모용으로 화면에 드론 제품을 전시해봤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하얀 부분에 영상이 표시되네요. 그럼 다른 걸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스마트 쇼케이스 제품은 빔 프로젝터의 특성을 이용한 데모 제품으로 빔 프로젝터가 영상을 제가 잡은 위치에 직접 뿌려주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도 있겠죠. 여기 옆에도 투바 형태의 에어터치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로 전시장을 꾸며봤습니다. 이건 우리 R&D 플러스에서 만든 터치 스크린을 전시장 형태로 제품을 꾸며봤는데요. 어떻게 스마트 쇼케이스가 운영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품 전시를 스마트 쇼케이스를 통해 꾸민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투바 제품은 사면이 아니라 두 개의 방안으로 디자인을 해서 스마트 쇼케이스를 설계할 때 투바 형태를 이용을 한다면 에어터치 스크린의 폭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용이하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또 여기 투바 에어터치 스크린을 걸어놓은 걸 보시면 걸쇠 같은 걸로 제품을 탈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설치도 간편하고 스마트 쇼케이스 제품을 디자인하시는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이 판매대는 전자제품 매장의 판매대를 데모한 제품인데요. 노트북이나 핸드폰 또는 카메라처럼 소형 전자제품을 올려놓은 판매대를 시연한 제품입니다. 이 판매대는 28대9 모니터가 양쪽으로 2개씩 총 4대가 설치되어 있고 특이하게 에어터치 스크린을 45도 기울여서 에어존이 45도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열대 하단 안쪽에는 에이브레인 컴퓨터 한 대가 이 큰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스마트 쇼케이스 데모 모델은 양쪽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요즘 광고를 많이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큰 진열대에서 여러 명이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제품 매장은 제품을 설명해주는 직원이 꼭 필요한데요. 이렇게 스마트 쇼케이스가 적용된 판매대라면 직원 없이도 제품을 둘러보고 넓은 판매대를 활용하니 여러 명이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있게 활용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이제 스마트 쇼케이스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스마트 쇼케이스를 운영하는 핵심 엔진이 되는 플랫폼 CX 커뮤니티 소프트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R&D 플러스가 5년간 투자하여 완성한 플랫폼 소프트웨어로 스마트 쇼케이스에 기반이 되는 핵심 엔진입니다. 이 플랫폼 안에는 스마트 세일즈 머신을 포함하여 터치 모니터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다양한 앱을 지원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개인 사용자라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용자 버전의 G 버전 및 상업용 버전의 B 버전 또는 P 버전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요즘 유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 기능을 사용하면 스마트 쇼케이스를 원격으로 컨텐츠 공급을 하거나 관리까지 가능하며 고객의 상품의 관심도를 측정하는 기능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R&D 플러스를 찾아주시면 직접 데모 시연이 가능하고 기술 지원이 가능한 엔지니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